네, 안녕하세요. 윤기쌤입니다. 예. 그 플레이 더 브루스 김목경 아저씨 이제 노래를 준비했는데 우리 리듬앤 솔로 교재 그 요번에 실린 거죠. 예. 악보가 5장짜리고 솔로가 길어서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레슨생들도 대부분 아직은 못 따라 하시는데 예, 저도 지금 이제 녹음할 때몇 군데 막 버벅거리고 막 그랬는데 예, 천천히 연습하셔서 뭐한 소절 한 소절씩 저야 영상 한번 찍고 끝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예, 언젠간 하시겠죠. 예. 자, 그럼 한번 이게 솔로 파트가 세 군데나 나오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 한번 보시면 전주는 중지로 잡으시고 눕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무반주로 뭐 저희가 밴드가 없이 그냥 반주 파일로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무반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반주 파일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네 마디를 더 하게 되죠. 네, 마지막에 요건데. 자, 그네 마디를 보시면, 영호. 이렇게. 전주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주가 되겠죠. 전주가 되겠어요. 네, Play the Blues 들어가면 그 16비트 저희 쳤던 거 통기타로 할 거니까 16비트로 치시면 되는데 맨 뒤에를 이렇게 좀 긁어주시면 돼요. Play the Blues Baby Play the Blues 이 밤이 새도록 너의 모든 아픔에 나는 미소 지었고 오늘 밤은 Pray the Blue. 자, B7에 샵9이 나오는데 B7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띄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에 레를 잡으시면 이게 B7의 샵9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Play the blue Baby play the blue 2절 잊혀진 세월에 우린 같이 웃었고, 우린 노래 불렀고, 그렇게 오늘 밤은 Pray the Blue. B7의 샵나인 대사는 빰, 빰, 이렇게 해주시고,
예, 요게 이제 중간 간주가 되겠죠. 짧은 간주. 보시면 별거 아니죠. 6, 7, 10, 8, 7, 6, 8, 4, 2, 4, 4. 4, 4 같이 잡고. 5, 5, 7, 9, 7. 이렇게. 5, 5, 5, 7, 8, 8. 손 바꾸고. 올린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12. 15 새끼손가락으로 하세요. 요 간주. 자, 간주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1분 20초에 있어요. 반주 파일 컴퓨터에 놓고 그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게 다 되거든요. I'm a fade of노래 들어가죠. Baby, pray the blue. 어둠에 기대어 너의 그림자네 나만 홀로 서 있고 그래서 C7 이렇게 잡고 이게 발음 떨어지게. Play the bl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둠에 예, 그 이게 간 이제 후주죠. 제일 긴 후주. 5, 8 약지로 12까지 끌고 11 밴딩.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 박자를 좀 프리하게 하세요. 저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 8에서
거기 중지로 잡을 것이라고 해놨는데 뭘로 잡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가 좀 어렵죠. 14를 밴딩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릭에서도 다시 다룰 텐데 이렇게 풀링 오프를 하면서 3번을 찍는 거. 요즘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 여기는 그 4페이지의 네 번째 단을 보시면 15, 15, 12, 15, 12 쳤다가 12, 15, 12, 15로 이게 서로 바꾸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바뀌죠? 예, 요거 빠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대로 타브 보고 하시면 되세요. 밴딩 두번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또그 풀링 오프 치는 게 있죠. 또 풀링 오프 이거 어려워요. 자,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노래를 들어서 외우다시피 멜로디를 외운 다음에 칸칸이 한 박자씩 끊어서 타브를, 음표 보고 하기 좀 힘드시니까 타브를 한 박자씩 다 끊으세요. 그 마디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분리해서 연습하셔야지 이거 한 방에 하시고 나왜안 되지? 다안 돼. 이건 기타리스트들도 연습해야 되는 거지 이거 초고만 보고는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하고 저도 물론 연습을 한 거고 해도 버벅거리잖아요. 예. 한뭐 하루 이틀 했는데 그래도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요번에 5월 20일 날 제가 요거 라이브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공연할 때. 두 통기타 두 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보러 오시고.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리듬 앤 솔로에서 사실은 요거를 뭐 따라하세요라기보다는 이걸 이런 걸좀 목표로 하세요 하는 의미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 하시면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것만 한번 해볼까요? 뒤에가 2분 30초부터예요. 2분 30초부터. 2분 30초 되면 넘어갔어. 자네 나만 홀로 서 있고 그래서 오늘 밤은 Pray the Blue
이렇게 하시면 플레이 더 부스를 끝내게 되는데, 뭐 강의를 뭐 이렇게 몇분 했다고 이걸 뭐 끝내면 아이고야.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예.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거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레슨 때는 요거 뭐두 마디. 뭐한 주에 두 마디. 한 주에 두 마디 하면 이거 뭐두달 정도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래를 외울 때까지 많이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김목경 아저씨의 플레이 더 블루스, 김목경 아저씨 노래 중에서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김목경 아저씨 건할게 많으니까 요 나중에 더 해드리고, 요 다음 강의 준비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연극 중에서인가 연극 속에서인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나지. 예, 그거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 리듬 앤 솔로 3새 책에서 안 올린 게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 안 올렸어요. 그거는 요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또 올려 드릴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교재 아직 2월 달까지는 팔고 있으니까 많이 구입하셔서, 이 플레이 더 브루스도 교재 있고 온라인 그 강의 들으시면 반주 파일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요 악보를 낮장으로도 PDF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강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기쌤이었습니다.